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그 주부들의 그 고충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설거지 끝내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설거지 끝내고 또 돌아서면 금방 또 밥하는 시간 오고, 제 심정이 요즘 그래요. 주부 습진이 다 걸려가지고 설교 한편 끝나면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익숙해질 만한데 계속 어려워요. 힘들고 이 설교 준비라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번도 이곳에 설 수가 없죠. 매일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의지해서 서는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교회 말씀을 책임진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헛소리하지 않도록. 네. 오늘은 19장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문을 좀 봤어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그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정의 관계로만 윤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인가. 그러나 이 사무엘상은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봐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들어섰던 백성들이 요구해서 생성된 왕국이 사울 왕국이에요. 결국 그 왕국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국 속에 감추어놓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누구 왕국입니까?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언약을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을 담거나 많은 전쟁이 등장하지만 전쟁은 어떻게 승리하는 거냐, 비결이나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으로 쭉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과 우정의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요나단은 결국 사울의 아들로 죽어요.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살아생전에는 다윗에게 우호적이었는데 결국 다윗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게 계속 반복돼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19장으로 넘어왔는데, 성경에는 많은 위기가 소개돼요. 무서운 위기로부터 해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한 장 안에 거듭되는 위기를 담은 책이 드물 정도로 오늘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정도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은 거듭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기다렸다는 듯이 거듭 와요. 지금 사울이 그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18장에는 사울이 비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오늘 19장으로 넘어와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공개적인 명령을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해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그 부탁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거는 달리 딱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죠. 친구를 변호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참에 요나단이 아버지 말대로 다윗을 잡았다면 보호자가 자기 눈앞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결국 권자의 주권은 사람 손에 있지 않아요. 수많은 위기를 겪지만 결국 오늘 이 19장 전체에서 철저하게 무슨 다윗의 지략과 그의 모사를 통해서 그 위기가 벗겨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엉뚱한 사람들이,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19장은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19장을 좀 보십시다.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출승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6절 다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겉으로는 이 아들의 변호에 아버지가 설득당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는 내가 다윗을 목숨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맹세를 하죠. 그런데 결국 사울은 이 맹세조차도 인간적인 맹세였다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금방 마음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이 집 자체가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폐가를 선언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떠난 집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계략과 계획 그리고 결심, 의지까지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까지도 결국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나죠. 어쨌든 요나단의 이런 변호로 다윗은 다시 궁궐 안에 기거를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생깁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 전쟁은 전면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네, 이것이 두 번째 위기였어요. 앉아서 수금을 타는데 느닷없이 단창을 던집니다. 이러한 비슷한 경우는 앞에서도 한번 있었죠. 창을 던져서 그 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매섭게 살해의 의도를 드러냈어요. 자,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금방 마음이 돌변하죠. 이 돌변한 이유는 무서운 맹렬한 질투입니다. 맹렬한 질투가 그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 자기 딸들과 결혼을 정략적으로 시키려 했던 의도 속에도 보면 그를 장군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 아예 순을, 가지를 꺾으려는 의도 때문에 정략적으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병사들의 창이나 칼에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전쟁 때마다 앞에 내세웠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겨주시죠. 끊임없이 이 위기가 진행이 되지만 문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겨주실 뿐 아니라 다윗의 머리털럭 하나도 손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어가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제 이 사건 말고도 뒤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있는데 사울이 또 군대를 풀어서 다윗의 목을 따오라 그래요. 갔더니 그 아내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두 번째 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누구를 잡고자 하는 형국입니까? 장인어른이 사위를 잡고자 하는 형국이에요. 재밌는 거는 다윗의 일대기를 쭉 훑어보면 그 아더 핑크라는 분이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썼는데 재밌는 연구를, 재밌는 시각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다윗은 유독 고난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에는 누구 때문에 가슴앓이를 크게 하죠?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 아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갈 때문에 또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미갈을 이곳에서 딱 한 번,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 딱 한 번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결국 이 미갈도 계속 따라다니는 호칭 부호가 뭐냐면 사울의 딸이라는 칭호로 삽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 인생을 마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사울의 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복귀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신분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했죠. 그리고 조롱했죠. 그 일로 미갈은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생산하지 못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뒤져보면 이상하게 가족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 참 많아요. 이 사실 우리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가정마다 보면 그 지독한 거듭되는 고난의 한복판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얽힌 가족 간의 아픔이 한 70,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래서 원래 인류가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무너졌어요. 아내. 모든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는 대로 먹다가. 그래서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될 게 주는 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주는 대로 먹다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매서운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갖게 될 것이고 평생 남자를
사모하여 사는 벌을 받게 되죠. 그 사모함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사모함이 아니에요. 가슴앓이가 많을 거다 그 말이죠. 좀 편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 땅에는 그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이렇게 저렇게 가족 단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사람이 되어가죠.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꿈꾸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이 좀 너무 이렇게 퍼져버렸는데 좀 좁혀서 다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 이 드라빔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었죠.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함에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게 왕국과 왕국의 대립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이 불붙는 분노와 정서적 저항이 거의 광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무조건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아마 이 군인들의 그 질서 속에 적어도 상대가 적일지라도 적은 아니죠 사위인데 그러나 군인의 규칙상 상대가 적일지라도 병들어 누워있는 장수는 죽이지 않는 법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모든 금기를 깨버리고 침대째 들고 와라 그래요.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겠다. 나중엔 자기 딸내미가 아버지를 속은 걸 알게 되죠. 딸도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재밌는 그림 하나가 슬쩍 노출이 돼요. 다윗을 도망시켜 놓고 다윗이 누워 자던 침대에다가 우상, 이거 누구 우상입니까? 미갈의 우상이에요. 결혼한 지가 얼마 됐는지는 정확한 연수를 추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집에 지금 우상이 있어요. 이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 그 안에 라헬이 집에서 숨기던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딸들은 다 도둑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딸들 집에 왔다 가면 싹 쓸어가죠. 어머 이거 못 보던 거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미갈이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또 다윗을 탈출시키는 가운데 재밌는 것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던 영적인 아주 그 불순물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쫓겨서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 자기에게 왕국을 약속하고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라마 나엇 선지자에게로 찾아갑니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 라마는 지명 이름입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살았죠?
자, 그런데 잠깐 앞을 보실까요? 라마는 지명이라면 나욧은 뭘까요? 학자들 간에 조금 견해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나욧은 지명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진영 정도 됩니다. 진영.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지생들이 모여 살면서 훈련받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주로 거주를 했죠. 다윗이 글로 찾아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나라, 그때까지는 그 의미를 잘 몰랐겠지만 다윗의 사울의 왕국을 약속한 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오고 힘이 들 때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근데 목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여러분들 붙들고 얘기를 하자니 안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더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목사들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위기가 계속 거듭되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찾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 목장 안에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괜히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클수록 찾아갈 데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다면 참 불행한 거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다윗은 이런 위기 때 찾아갈 사람이 있었어요. 라마 나욧으로 찾아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두덜두덜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하고 마음을 다 쏟아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됐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지내었다, 교제했다, 선지생도들과 같이.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요? 풍문에 당신이 쫓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람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거기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부하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부하가 주군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영에게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풍경이 벌어져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앞을 보실까요? 잡으러 보내면 성령께 감동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몇 번까지요? 세 번까지. 자, 모든 다윗을 향한 매서운 환란이 그의 신체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병을 다 꺾어버려요. 여기 무슨 공통점이 하나 있죠? 다윗은 19장에만 네 번에 걸쳐 목숨을 경각에 둔 위기를 만납니다. 단 한 번도 인간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고 저항한 적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도망다니는 다윗. 그냥 그가 딱 한 것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못나 보이죠? 찌질이처럼 보이죠? 예수쟁이들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조롱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깃발은 누가 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역사관이어야 합니다. 당장 볼 때는 밀리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지도 못하고 쪼그라들고 바보처럼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행로는 정확하게 성도들의 삶을 한 컷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당하죠. 쫓겨다니고. 여러분, 수배 한번 당해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수배당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며칠 지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피말리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피가 정말 말라요. 피가 마른다는 말이 이해가 돼, 이해가. 그런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거듭되는 이 추격, 수배, 위험, 위협, 얼마나 무서워요. 교통위반 딱지 하나만 날라오다 가슴이 덜컥 내려왔는데, 이렇게 목숨을 노리는 위협이 거듭될 때 다윗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참 놀라운 게 한 번도 무력으로, 물리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하지 않아요. 계속 쫓겨다닙니다. 정말 바보처럼 쫓겨다녀요.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걸으셨던 생의 모습이셨어요.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며 잠잠하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았다 그랬어요. 뺨을 맞아도 이 뺨을 때린다는 건 모독의 장소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십자가의 못을 빼서 단창을 만들어가지고 날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이것들이 내가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아나 이러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내려오셨다면 한 번쯤 폼은 났을 텐데 하나님의 일은 망하는 거죠. 그게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수단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수단으로 자기를 무섭게 추적하고 공격하는 사울을 저항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가 한 일은 쫓겨다니고 쫓겨다니고 쫓겨다녀요. 이삭이 그랬죠. 블레셋이 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럼 다른 데로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막 시비를 걸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요. 안 싸워요.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그래서 우물이 여러 개 생겼어요. 훗날 그건 누가 먹고 삽니까? 놀랍게도 이삭의 자손들이 먹고 살잖아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거의 오늘 19장 다 왔는데 마지막 보십시다.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윗에 있나이다. 네, 이제 몸소 오셨어요, 사울이. 견디다 못해서 몸소 왔어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다같이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서 많이 기억이 나는 듯 비슷한 그림이 한번 있었죠.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집을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새로운 마음과 새 역사를 위해서 소명을 받고 부름받을 때 정확히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때도 운물이 있었어요. 왜 사울의 그 첫 번째 은혜 받던 장면이 너무도 일치하게 오버랩 되게끔 그를 다시 이런 현장에 세울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듯 싶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아버지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던 듯 싶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뭘로 알 수 있냐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그럼 뭘 벗었다는 얘기입니까? 왕복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는 지금 왕 아닙니까? 왕복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늘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루 밤낮 벌거벗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 새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케 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도록 했건만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결국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 겸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의 고난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시작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금 1장서부터 쭉 저랑 같이 공부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 기준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다윗은 목동으로 하늘을 보며 별을 세며 풀벌레 소리 들어가며 양떼를 지킬 때가 어쩌면 더 행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소명자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기름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고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다윗의 왕국이 사울의 왕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밀려올 때 아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고난을 겪을 그때는 다윗이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보지 못합니다. 겪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또 사실. 그걸 다 조밀하게 이해하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은 이 지구촌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다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흥얼거려가면서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셔서 엔드라인에 서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죠. 이런 섭리가 있었군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걸 겪어낸 다음에 그걸 겪으면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왜 이 고난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성경 속에 남겨놓습니다. 그게 시편 59편입니다. 우리 다 엽니다. 시편 59편
다윗이 문학가죠. 음악가요, 문학가요, 용사요. 59편 그 제목을 잘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그리고 다음 보시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바로 오늘 사무엘상 19장 장면을 기억해 하는 시입니다. 그런 위기를 겪어내면서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이 한꺼풀 한꺼풀 지나갈 때마다 노래 하나가 만들어지고 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생을 다 걸은 후 그는 멋진 명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이제 지는 노을처럼 자기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시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59편은 가장 지독한 고난과 환난 속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나? 그는 그 아픔을, 그 고난을, 거듭되는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 답이 이 59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의 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죄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다 같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답이 뭡니까? 결국 고난 속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더욱 영성이 보석처럼 깎아지고 빛나고 만들어져 갑니다. 결국 그 고난은 가장 큰 은혜가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 반복되며 거듭됐던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의 목적지는 먼저 다윗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지였어요. 그가 그 고난의 호흡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이제 다윗은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오늘도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의 죽은 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오롯이 튀어나와서 내 뇌리와 내 두 눈과 내 호흡을 붙들고 어떤 칠흑 같은 한밤중에 서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환란을 붙들고 고난을 잠재우며 여러분들의 두 시선을 주께 향하게 하는 복된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2부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언제 끝날지 모를 기약도 없는 고난들이 있죠.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저녁을 닫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한복판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